지금 이 순간에도 민턴을 열심히 즐기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턴 연구소의 김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로테이션의 기본과 정석입니다. 로테이션의 기본과 정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포메이션, 로테이션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의 사전적 뜻은 팀의 특색 있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한 수비 및 공격의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4-4-2,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경기를 할때 공격과 수비 상황에 따른 두 선수들의 위치에 의한 대형을 말합니다. 로테이션은 복식 경기를 할때 선수들끼리 대칭적인 위치를 유지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공격과 수비 상황에 따른 포메이션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이동할 때 부딪힘 없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은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겠죠. 여기에서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경기에 대한 포메이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과 대형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메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격 포메이션인 탑앤 백, 수비 포메이션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있습니다. 탑앤백 포메이션은 한 명은 전위인 탑에 위치하고 다른 한 명은 후위인 백에 위치하여 공격하는 것이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메이션은 두 선수가 양쪽으로 나란히 위치하여 수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 국대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통하여 포메이션과 로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영상을 택한 이유는 로테이션의 정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포메이션과 로테이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두고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both tournaments, and I think Chin Sung Chang has got too many injury problems. Okay. Yeah, that's... Nobody can do anything about injuries. This is a good one, isn't it? Oh, the longest of the match so far. Oh, that's fantastic. But good lift, good lift. Yeah. Quality rally. Yeah. 포메이션은 보신 바와 같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연습만 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생기시죠? 복식 경기에서는 두 선수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 호흡을 맞춰주는 약속이 포메이션과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 부딪힘 없이 매끄럽게 포메이션에 따른 위치로 움직이면서 빈자리를 메워주게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로테이션까지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단계가 되면 어느 위치로 어떤 스트로크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오늘 저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